오늘은 아주 특별한 아침이다. 왜냐하면 시골 흙밭에서 노동하던 소녀가 아닌 평범한 집순이 여자의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유튜버를 하려면 일어날 때도 느낌 있는 척은 필수이다. 아무리 바빠도 몸풀기부터 시작하는 오늘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부자리 정리이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전날의 피로가 묻어있는 공간을 털어내고 깨끗한 날을 새로 맞이하는 것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침구 정리가 끝나면 아침밥을 준비를 한다. 아침 7시가 되면 정확하게 내 발을 깨물며 밥을 달라고 하는 이 친구는 1년 전 시골밭에서 버려져 있던 가을이다. 최근 인기 유튜브 영상을 보고 깨달았다. 우리 고양이도 밥을 미친 듯이 먹는 스타일이라는 것. 스님이 직접 농사하신 유기농 양배추를 직접 가져다 주었다. 계속해도 나아지질 않는 현란한 칼솜씨. 이래서 뭐든지 처음에 얼마나 똑바로 배우느냐가 중요하다. 보통의 사람은 변화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 길들여져 버린 습관은 정말 떼어내기가 어렵다. 날씨로 나세요. 아, 오래 오지 마. 아우, 방에 냄새. 우리 오빠의 혼삿기를 막지 않기 위해 환기도 시켜주었다.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씨. 일어나 이씨. 짠. 간단히 내린 드립커피까지 준비해준다. 일하는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운 나는 오빠가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주먹밥이나 샐러드를 만들어주곤 한다. 많이 먹고 살게. 요즘 다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오빠를 위해 제발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사랑 가득 샐러드를 준비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만빵 감귤주스까지. 우리 30대 빅베이비는 대체 언제쯤 출가를 할까? 우리 엄마 아들을 출근시키고 나면 드디어 집 정리가 시작된다. 1시간이 걸리는 세탁기를 먼저 돌려두고 시간을 쪼개어 청소를 한다. 알 수 없는 양말의 위치. 겸사겸사 옷걸이로도 사용하는 오빠의 이부자리도 정리해준다. 빨리 출가했으면 좋겠다. 내가 빨래도 해주고 의자에서 잠자고 있는 옷도 개어주지만 그 사실을 이 오빠는 전혀 모르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 방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걸어와서 우와 고마워 해줘. 오빠 밥 먹어. 한 364일 안 해주다가 오늘 한번 해주네. 왜 그래? 먹는다.